오빠가 이제까지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은 아빠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맨날 술 먹고 눈 풀려서 들어오고 자꾸 내가 아빠한테 좀 혼냈으면 해서 전화했는데 아빠 와갖고는 명호 오빠 하는 얘기 그냥 다 들어주고 왜 아빠는 안 혼내? 명호 오빠? 술 깬다며 얘기를 했어. 명호 오빠 근데 술 깨고 나서도 아빠 안 혼냈잖아. 다음날은 안 나타나잖아. 도망가요. 눈치가 기가 막히다. 그래서 포기라는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지 뭐. 근데 요즘에는 잘안 먹어, 요새. 본인도 조이랑 있는 시간이 더 좋대. 시간이 가면서 달라져야 돼. 자기가 늦게 가면서 그걸 고쳐나가고 그래야지. 그래도 아빠 착하잖아. 어필? 아니야? 아니, 50대 같은 행동을 하고, 마음에 안 드셔. 그 아빠 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야지. 절대 안 풀려, 아빠. 근데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다며? 내가 명호였으면 효림이랑 못 살았을 거라고. 아, 진짜? 아빠 그랬다며, 엄마한테. 너무 잔소리했대. 제 명호한테 하루 종일 잔소리한다고. 아빠 졸려. 졸려? 그 정도로 잔소리가 많아요? 제가 특히 가평에서. 이것 좀 해, 저것 좀 해줘. 이렇게. 제가 코치를 안 하면 남편은 그냥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. 근데 어머님은 잔소리가 많이 없으신 분인 것 같긴 하더라고. 성격이 예, 그냥 네. 이래도 허 저래도 허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네네네. 같아요. 그리고 엄마가 직접 하시는 스타일이고. 언제 왔어? 빨리 왔네 생각보다? 아니 내가 얘기하는데 아빠 계속 하품해. 피곤하셔갖고 졸린가 보지 뭐. 아 맞아 어제 명호 오빠가 중동구 아이스하키 동문회 회장님이 되셨대. 아이고 명호가 됐대? 이야 회사나 아니, 신났겠구만 또. 신났지 어제 신났지 어제 내가 먹고 오기만 해 아주 근데 안 먹고 오고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어 막. 기특했겠다. 근데 명호가 술을 매일 먹는 건 아니잖아. 어쩌다 한번 먹는 건데, 그치. 좀 풀어줄 때는 풀어줘, 좀. 저런 아내분이시구나. 사회사랑은 장모라고 하잖아요. 제 남편을 혼내는 것도 엄마, 챙기는 것도 엄마예요, 사실. 엄마는 무조건 사위 편이죠. 맨날 저한테. 너도 너무 심해. 이렇게 너무 잘 아니까 저를. 잔소리 진짜 대박 많이 하나 보다. 아니, 엄마가 저럴 정도면. 근데 너네 아빠도 젊었을 적에 명호보다 더 심했어. 그래. 내가 아까 물어봤다. 그러니까 모른 척 시침이 툭 되는 거야. 아빠, 엄마 대리 불러갖고 눈 오는데. 대리 부르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엄마 보고 데리러 그렇지, 그렇지. 오라고. 진짜? 근데 엄마는 또 그걸 나가? 나가면 어떡할 거야? 냅둬 버려야지. 내가 뭐 부르면 얼마나 부른다고 또 맨날 툭하면 그런 소리를 해. 명호 씨인 줄 알았어요. 그쵸, 그쵸. 오, 닮았는데. 많이 불렀을 것 같아. 저희 엄마 눈 내리는 날 맨날 나가서 아니 대리운전을 부르면 되잖아요. 꼭 엄마한테 그런 분들 오라고 계세요. 눈 오는 날안 잡혀요.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뜨나. 항상 엄마가 운전을 하게 하세요. 한 획은 그었겠다. 어우, 한때는 그쵸. 이러고 그때는 좀 그러셨을 것 같아.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. 공통점이 있네.